성북구 어린이한테 내 손으로 뽑아요. 2020년 성북구 어린이 한책은 어떤 책일까요? 어린이 한책이 궁금한 어린이는 초등학교와 성북구립 도서관에서 함께 읽고 내 손으로 뽑아요. 자, 그럼 성북구 어린이 한책 후보 도서 4권을 소개합니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한책 출판단 아동부과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어린이 한책 함께 들여다볼까요? 신통, 방통, 홈쇼핑 이분익을 이명의 그림 비룡소. 아빠가 사라진 날 엄마는 아빠를 찾으러 나섰다. 엄마에게는 큰할아버지라는 먼 친척이 계셔서 나는 갑작스럽게 여기 독광면에 오게 되었다. 할아버지, 여기는 케이블 방송 안 나와요? 아, 그거 우리 집에 없는데 다른 집에서 볼래? 맙소사. 신통, 방통, 홈, 쇼핑. 어제는 정말이지 대단한 상품이 나왔죠? 그렇고 말고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어마어마한 상품이었죠. 그래서 놓친 고객님을 위해 특별 상품을 오늘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그럼요. 역사 이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대단한 상품이었죠. 보시면 깜짝 놀라실 아주 놀라운 상품. 아, 도대체 그게 뭐냐고. 놀라지 마십시오. 뭐지? 뭐야? 저게 뭐야? 도깨비 감투. 어서 주문하세요. 도깨비 감투를 주문한 찬이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북구 한책 후보 도서들의 뒷이야기가 궁금한가요? 학교와 성북구립 도서관에서 어린이 한책을 직접 보고 투표할 수 있어요. 꼭 직접 읽고 꼭 내 생각 내 손으로 꼭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뽑아요. 성북구 어린이 한책 내 손으로 뽑아요.